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야 모두 법을 제정해야 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세부 내용과 시기입니다. 이강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안에 상임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후에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입법 의지를 보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중대한 법이라 신중해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서 그러한 고민이 드러납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올해 안에 법안을 제정하라고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거대 양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 중에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동계 등은 법 제정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하자는 데 대해서는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시행을 유예해주면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관계 공무원을 처벌할 것인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놓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다중이용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안 처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담아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안을 마련한 뒤 야당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